불교 공리수 해철입니다. 오늘은 오도석 성천 작품 분재원 원장님 모시고 힐링 괴담 2021년 연말 특집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스님, 내가 좋아하는 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곳 공주 정안에 살고 계신데요. 이 대자연, 특히 분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뭐 스님께서 말씀하셨듯 분과 제가 만나 절제된 미학이 되는 작품을 이제 분재라고 하는데요. 도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시대의 을과 풍수가 관습이 집약결정된 그걸 도자기라고 예술문을 하는데, 다른 말로 그 고도도한 역사의 을과 영을 바로 살아있는 걸 도자기 문화재라고 하죠. 그러듯이 바로 그 분재는 바로 분과 제가 만나 절제된 미학이 된 불성의 옷깃을 분재라고 하지요. 예, 예, 그겁니다. 통쾌합니다. 예. 영성이라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그 네. 옷깃이요. 그게 분재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네. 문화와 예술의 힘에 대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데, 우선 문화와 예술을 만든 사람은 많이 아픕니다. 많은 번뇌와 고통도 옵니다. 또 벅찬 감격도 옵니다. 그 힘은 빅뱅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내면에 잠자는 의식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그 무엇으로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의 내면에 잠자는 의식을 뛰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술의 힘입니다. 예. 근데 예술을 만드는 분은 많이 고통과 아픔과 번뇌와 희열이 교차되지요. 특별히 스님 같은 분이. 그렇습니다.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내보다는 스님이 더잘 알면서요. 신중심이 서양 사상이고, 인간 중심이 사람 중심이 동양 사상이지요. 근데 바로 AD와 BC를 가리켜 바로 이제 석가 소크라테스, 노자 장자 예수가 오면서 짐승의 시대에서 영성과 불성의 시대로 바뀐 역사의 기축을 바로 AD와 BC라고 하잖아요. 사람으로 살수 있는 생명의 기축, 이분들이 먼저 기초를 놨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성의 시대, 불성의 시대가 바로 AD, BC의 기축을 바로 AD와 BC라고 하잖아요. 짐승의 시대와 사람의 시대. 근데 신이란 것을 대상으로 알면 그는 미신입니다. 신이란 것은 공이고 영입니다. 그 공과 영의 실제가 색이며 형상이고 그 결정체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대상이 아니고 그 영을 바로 불교로 공, 과학으로 바로 전기장, 원자, 철학으로 깁니다. 그 영의 자기 완성이 영혼이지요. 사람 마음이지요. 사람 마음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역으로 들어가면 다 영이신 하나님이고, 아니, 불교에서 공을 존재 근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예. 근데 존재 공보다는 바로 영보다는 영혼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공 즉시 색즉시 공이라. 이런 둘이 아니고, 스님이 둘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습니다. 둘이지요. 하나입니다. 우리 스님이 어떻게 둘입니까?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원자로 보면 전부 연결됐습니다. 그걸 저 정단자가 그림으로 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원자로 보면은 모든 게 분리가 하나 둘이 하나라고요. 네. 예. 어디 둘이 있습니까? 네. 아무리 가지가 많아도 돌아가면 뿌리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형제예요. 다 부처고 그리스도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부처와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석가는 이름이고 그 부처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의 본성인 바로 기름 부음자 메시아 깨달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람. 본래 사람을 그냥 그렇습니다. 부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가에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부처는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다 부처와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현재. 그렇습니다. 스님이 진정한 알면서 부르니까 좀 싱겁네요. 그러니까 원자로 보면 모든 게 만물이 이렇다고요. 이 사람이 그림으로 그랬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자, 원자로 보면 전부가 연결돼 하나지 어디 둘이 있습니까? 네. 예, 이게 원자를 그린 겁니다. 저분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랬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요. 이분이요. 정다은 작가예요. 이분요. 이분 뭐 원자로 보니까 스님이 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공과 색으로 보니까 둘이요. 하나요. 하나인데 형제인데 뭘 싸웁니까? 같이 살면 되지. 예, 예. 그렇습니다. 스님이 알면서 부르니까 조금 싱겁네요. 예, 하세요. 예. 정단 작가입니다. 이거 스님께 선물로 네,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진정한 국가, 또 진정한 정치는 무엇입니까?
눈물이 나려고요. 내가 어느 단체에 전화해서 철조망 거두라 했습니다. 뭘 들진도 못 가고 자기도 안 쓰고 주민도 못 쓰고 근데 세계 평화래요. 나는 그거 짐승으로 봅니다. 내가 엉엉 울면서 빨리 예차고 싹 다 나눠주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면 나를 짝두로 잘라버리라고 석유 한 구멍 주게나 금강 하나 주게나 현찰 20조를 쏴줄 테니까 해체해서 싹 나눠주라 했습니다. 진정한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냥 철학으로 땅과 백성을 국가로 합니다. 국가가 홍대 앞에 가보세요. 1억과 3억의 보증금에 1500 월세를 다 까먹고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재정을 국가에다 쓰지 그 재정을 어디다 씁니까? 국가가 없는데 뭘 씁니까? 나는 그런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지금 국가의 정체성이 뭔지 압니까? 국가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아사상태에 놓인 그를 대하는 태도가 그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630조 재정을 국가 쓰러지는 국가에 쓰지 않으면 나는 그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진심입니다. 그렇게 쓴다고 엎드려 대통령에 전하고 한국문화예술본부장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안 합니다. 헌지사지를 버릴 겁니다.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너무 큰 소리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예.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대처를 해야 됩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자생력. 사람은 어느 정도 공평하게 스스로 처리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텍스트도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약이 과거를 발견된 게 양약이에요. 양약보다 더 좋은 약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그 마음이 즐거울 때 뇌에서 엔드로피는 그냥 마취제예요. 뭐 근데 그 4천 배나 되는 효과는 다이돌피 나와요. 사람 몸에 자기가 만들어요. 영혼이 즐거울 때. 그 어떤 우리가 우리 항체가 강해지면 어떤 바이러스도 단방에 깨요. 완전 그거는 마지라예요. 벼락. 군강이라고요. 어떤 번뇌와 사망도 한 방에 깨뜨리는 게 군강 아닙니까? 마지라, 벼락. 바위도 깨고 코로나도 깨요. 그 자생력이 다 떨어지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 빨리 막 서로 죽이고 이러면 반대가 일어나니까 서로 사랑하고 좋게 하고 즐거우면 자생력이 맞으라 벼락이라니까요. 한 방에 그냥 그 강한 항체가 단 한 방에 그 보세요. 우학적으로 그 보잖아요. 그 갖다 우리가 자생력으로 생기는 그 즐거움에 생기는 그 항체가 단 한 방에 코로나를 직사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마스크를 쓰고 약을 먹는 건 상식이고 우리가 마음의 안정 그러니까 양력보다 좋은 장애 영혼의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받는 것보다 더 즐겁잖아요. 용서할 때 좋은 거 나눴을 때 그때 자생력이 생겨요. 근데 그 힘이 단 한 방에 항체가 코로나를 없 그게 바이러스 없애버려. 그러니까 이게 불교 경으로 말하면 배락경이에요. 배락경 맞으라. 금강경 말이에요. 금강. 예. 어떤 번뇌도 다이아몬드와 쇠와 부딪히면 쇠가 그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 번뇌도 한 방에 깨뜨리는 게 벼락 아닙니까? 벼락경 그 맞으라? 금강경이 핵이 그거잖아요. 아 근데 불교는 내가 스님한테 배우는 중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예, 알았죠? 예, 예. 자, 원장님이 생각하는 참나 무엇입니까? 아니 석가가 그랬잖아요. 무한 호공빔 니르바나의 세계 음역하면 열반이라 생사를 좋아야 영생불멸이 이르는 이 몸 자체가 이 세포백조가 바로 다르마라 다르마 다르마라의 준말이 달마거든요. 깨달음. 그러니까 이 세포 자체가 열반의 신하는 거. 이걸 깨달고 시타르타가 인도의 왕족의 최고 가문이고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자가 왕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시면 있잖아요. 왜? 내 씨가 그게 아니고 무한 호공의 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밝히는 불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 우지를 밝혀 자등명을 밝혀봐라. 이 불 켜는 게 자등명이고 마음에 바로 자등명을 펴봐라. 네가 열반의 신이라. 그러니까 왕을 하신 밖에. 그 만약에 왕이 만약에 조각이라면 열반의 씨 다르마는 빙산이죠. 그걸 깨달고 다 그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솟아올라보려다 무열반하다 몸만 남기는 게 유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지가 찾아올 수밖에. 저도 그런 상태에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좀 가려면 차도 못 타고 거의 몸이 그냥 22kg 줄고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유여열반 모든 것 다 재산이고 내려버리고 그냥 못 만나게 다 나중에 무여열반 해보려고요. 근데 그러니까 석가 그런 상태가 찾아가야 만나요. 선생님도 그래 나 찾아왔잖아요. 정강공주에 여기 오면요 여자가 오면요 왕의 딸이 돼요. 공주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모르지만 그 누구든지 참나가 콩으로 말하면 보이는 건 콩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알잖아요. 그 속에 안 보이는 씨눈이 콩이에요.
씨는 참나를 싹 띄워 바로 영생이 하려고 열반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 땅에 왔죠. 그게 참나예요. 성철 스님도 잘하고 스님도 잘하고 저도 잘 알아요. 미안합니다. 예. 예. 그 참나입니다. 네. 안 보이는 게 참나예요. 그냥 네. 일반적으로 마음이 참나예요. 예. 예. 양심의 자유의 삶, 행심 바담일타를 하는 삶에 대해서 스님이 더 잘하지만 명쾌하게 심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자가 마음심이 아니고 바로 깊을 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이 엉겅기가 가득하고 독약이 가득하고 양심으로 살면 터가 없어져요. 아. 다 죽어요. 그리고 남의 영향을 받고 돈을 모은 걸 민주주의에서 능력이라고 봐요. 나는 그게 인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복지와 성리가 나눔으로 나타나지만 나타나야지만 가장 악 중의 악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남은 자예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그건 그 사람은 개그를 안 한 거고 나는 열심히 한 거예요. 특별한 게 없고 수평이에요. 나는 모든 것에 식물까지도 의식은 역으로 되면 공과 영이기 때문에 수평이에요. 수평. 그러니까 그 바로 행심받냐 바람일다는 것은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나는 단단히 거짓말을 많이 해요. 내가 이게 말해야 되는데 상대가 이 컵과 물을 몰라서 비유를 들어 말아보면 다른 게 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세상의 법을 존중은 하지만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의 법을 따라 살았어요. 사람이 들어오다 원가에 떨어져 서로 쳐 죽이니까 임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을 법이라는데 법이 경계예요. 이 선을 넘어서는 법이요. 가장 인간의 낮은 도덕이에요. 근데 내가 이보다 훨씬 높은 성도로 살았어요. 이런 나에게 이 잣대 줄로 법이요. 그러면 이 법은 악법이에요. 나는 그 이 세상도 악법이요. 이것도 안 지키는 게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도덕이 법 경계라 그래요. 너무서 법이요 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요법도 이용해 먹는 게 인간인데 그걸 뭘 참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합니까?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저는 그에서 구애받지 않고 나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복돼 엉덩이 가득한 데서 가시덤불 속에서 나는 살아남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합장하며 스님께 이 세상께 내가 정복되지 않고 내가 이 살아남은 자에 대해서 정복되지 않은 영혼과 의지 주셨음을 부처님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예 이렇게 합장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예, 예. 자 이번에 또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원장님과 성천문화원이 예. 스스로 하심을 하고 재산을 분배해서 흩어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큰 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그 의미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네요. 아직 짧아요. 20분 넘은 사람들이 듣다가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 10분에서 10분 한 게 맞는 거예요. 스님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늘이 바로 치유 상담사로 맡겼지요. 불교 공신은 앞으로 보세요. 막 천천대로 열릴 겁니다. 제가 조금만 구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쉽지요. 근데 그 성천문화 재산은 사실은 천조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이날의 석유지분이 10%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랜드 아톨라와 형제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려면 현재 곰지디의 대학 총장과 바로 공항 사장을 거쳐야만 그분이 직접 들어갑니다. 그 아톨라는 만지면 총살이에요. 그분 한 분을 지키는 게 혁명수비대예요. 그분 그래서 변기기나 하늘길 만나고 배부장인 상계훈 전 연락 왔어요. 내가 청와대에 얘기했어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또 잡힌 다음에 2조로 해결하려고 연락이 왔어요. 얘기했어요. 2조 주면서 베풀었는데 돈 안 왔어요. 내가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래 이래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독립국가가 아니냐. 왜 미국 때는 못 준다는데. 자기는 돈 있는 거 필요하대요. 다른 데는 소유가 왜 상관없어요. 선불이에요. 그래가지고 뭔 질문 했지요. 내가 이렇게 바보 원사나 이게 뭔 질문 하다 이렇게 나왔지요. 예. 아 흩어졌냐고. 그러니까 그 석유 지분은 내가 이제 중국에서 관리해요. 구주로 중국이 나타나니까요. 석유를 중재하면 0.002%예요. 한 100조 하면은 한 100억 받아요. 저는 요번 이제 석유 한 구멍을 이란에 옮겨 그 현직 사령관이 세 번째가 됐는데 거수경을 했어요. 단 하나 석유 한 구멍을 달래요. 스님 석유 한 구멍이 우리나라 돈으로 천조에서 3천조가 돼요. 그걸 제가 중재할 수 있습니다. 제 수수료가 10%예요. 10%. 그럼 천조배는 백조예요. 백조. 근데 이 돈이 내 손에 와도 안 와도 나는 무소유로 산다고 했잖아요. 무소유는 거지가 아니고 무한을 무한무와 없으면 같은 말이에요.
아니 공이 어지와 무지만 수많은 색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개인 소유하게나 매이지 않는 무소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 거냐? 그 소유 지분 10%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스님과 내 거. 그냥 필요에 따라서 양심으로 살아도 못 사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털을 만들어줘서 1조는 변호사님께 70명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10조는 나를 위해서 이걸 믿고 내가 감옥 갔다 왔어요. 30개월 목사가 아닌데 안수기도를 해서 우리 딸과 며느리가 다 있었습니다. 거기서 8주간 안수했는데 남자는 폭행 2주간 상처도 하나도 없어요. 여자는 성주행 어린이 대생 아동 성주행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발 9명에 5명은 사실은 그 부목사가 시켜서 고발했다고 했는데 그들도 형을 받았어요. 아니라 고발 내용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2년 있다가 뭘 받았는가? 2년에 6개월에 2년 집행정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후배가 나중에 재심해서 이제 다 밝히면 되죠. 그리고 나를 그렇게 고발해서 근데 내가 스님을 이렇게 만졌어요. 스님이 고발하면 만질 때 두려웠다 하면 폭행내가 2주간 나옵니다. 가보 물어보세요. 근데 결국 제목이 결론이 내가 7년 받았다가 3년 받았다가 이제 2년 6개월 받았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머리 안수했다는 겁니다. 그게 제목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30개월 동안 깊은 데 가서 정말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금방 한복에 살려나는 사람들에게 유순한 대답을 너를 그치게 했지요. 그래서 깨달음 가진 내가 깊은 데 들어가 영혼을 만져 한 교도관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 서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석 형님, 감복과 수위를 구별되지 않고 형님이 가르친 내 자유의지를 따라 살겠습니다. 형님의 징계를 어리지 않은지 죄송합니다. 그분을 완전히 치러봐 참사람이 됐습니다. 교도소 논항에서 내가 좀 급을 좀 줄 겁니다. 전부 나보고 원장인데 새로운 교도관이 와가지고 뭐라는지 합니까? 어디가 원장입니다. 아이고 교도관님 내가 부르는데 부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름이 원장이니까 앞으로 못 부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예 원장님 그래가지고 다 웃었습니다. 내가 나올 때 새벽에 나오는데 저녁에 공장에서는 일하고 있는데 교도관 이름이 뭐인데 그분 키가 작은데 원장님 내일 내가 나가실 때 보지 못한다고 출근 안 해서 미리 연설입니다. 원장님 잘 가십시오 하고 인사했는데 그분께 내가 금을 1표로만 주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데 있으면 100키로를 드리겠습니다. 논산교도의 전나점 예수여스님이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좀 국법에 갇혀있는 자유도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가 국법입니다. 그 침해하면은 같이 침해하면은 누구든지 인권에 관하면 옷 벗어야 됩니다. 제가 인권에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에 글을 씁니다. 문재인은 내게 다 봤습니다. 내가 직접 좀 상담 좀 하셨습니다. 국정에 바빠 그러니까 너보다를 증송하고 두 번 내가 했습니다. 인권에 글 썼습니다. 내 연락이 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인권에 써도 되느냐. 아니 제가 당연히 나의 뭐 바보 원산의 글을 그리고 함석헌 유영무 아시잖아요. 정의전 지도자 그 단체에서 그 책의 서론에 제 인권에 대한 글이 서론입니다. 그게 의식혁명인가 뭐 그 책에 보면 그 서론에 제 인권에 쓴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저렇게 서불러 드리겠습니다. 그 요새 내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지금 무죄 나올 건데요. 변호사가 참 그 검사가 막 함부로 막 이래요. 90년대 문자 탔으니까 그럼 잘 모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잘 모르고 알아보겠다. 또 그 다음에 또 뭐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인권이면 얘기다. 이거는 인권입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서번 검사인데 그놈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직접 얘기합니다. 내가 한국문화예술 총괄입니다. 내 밑에 100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할 겁니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름만 걸쳐달랍니다. 그걸 내가 뭘 합니까? 성직자 전 세계 부흥사도 내려오고 성직자 내려왔는데 내가 뭘 그런 걸 합니까? 그 자꾸 내 이상을 지금 길을 짓어버립니다. 지금도 사람도 안 만납니다. 스님만 만나고 사람을 안 만나요. 근데 나 죽었다고 소문냈어요. 안 만나요. 할 일 다 했으니까 또 재산 다 나눠줬어요. 변호사님께 1조, 나머지 10조는 재산 등기해서 보통 바지 사장을 세우지 않았으니 그죠? 저는 제가 빈 바지가 나오고 10조를 쌍 등록, 법원 등록 이전 삼겨주고 10은 10원도고 단돈 10원 당 가지고 어떤 티벳에 있는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 수장이 얘기 안 할래요. 상상을 초월한 걸 주셨습니다. 내가 왕관 전억짜리를 해체하면서 하니까 그게 전화 난리 났습니다. 내가 원자리인데 어디 감히 그다 팝니까? 그 팔아도 3천억이 나옵니다. 어디 100억입니까? 그리고 당장 갖다 놓으려고 갖다 놨습니다. 다시 그걸 갖다 놓겠답니다. 뭐 어장하고.
나 그분께는 내가 두타로 큰 선물을 줄 겁니다. 나는 어차피 돈을 안 만지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뭐더라 아까 뭐였더라 왜 흩어졌느냐 뭘 했느냐 아니 돈은 내 손에 오나 안 오나 내 게 아니고 우리 거라고요. 근데 양 살아도 터가 없잖아요. 못 살아요. 스님 같은 분은 세 다니는 뭐 다 뺏기고 굶어 죽어요. 그런 분에게 우리 거를 그냥 돈을 만들어 주시니 보갈비라도 고맙다고 할 것도 없지 그냥 자기가 쓰고 제일 많이 주는 장이 10조까지 줍니다. 강민구는 영국으로 들어갔는데 도자기 경매당 만들고 원래 영국 출신이거든요. 2조 줘서 1조는 도자기 한 20조만 들고 1조는 세계 도자기 업계가 공 이렇게 돌아가라. 그 석유 지분은 그게 원래 이란이 나를 잘 봐서 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내 겁니까? 우리 거지. 이상해. 선하게 살고 싶어도 터가 없는 자에게 그냥 주고 내 인데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냥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냥 제가 뭐 소천이나 성천이나 했다고 생각하지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냥 전나는 혹 받을 수 있는데 전나도 안 받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고 제 전나는 여러 사람이 보좌관들이 다 받습니다. 그들에게 모두 100% 내가 빈바지가 나는데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스님도 한번 해보자. 아주 나중에 좀 홀가분하게 나오고 불교 공유수에다가 좀 선한 일을 하자면 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조금만 지불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님 개인께 말고 우리에게 불교 공유수가 이분들도 조금씩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금액은 나는 모릅니다. 집행을 변호사님이 하니까요. 예, 그분도 사례를 줘야죠.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국정을 이끄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가 해서 모든 걸 다 그냥 뭐랄까 내가 그 서포터를 나거나 안 돼 그래야 돼. 절대로 내가 해주는 거는 죄인데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도석이나 그 모든 역사가 진중이나 성공자 중입니다. 그 히스토리 바꿔야 돼요. 스님의 목소리 그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가 히스토리 역사를 쓰면 됩니다. 나는 죽었는데 어디다 보고 합니까? 자기한테 보고 하면 됩니다. 제가 주는 거는. 그리고 다시 돌려받지 않습니다. 뭐 원래 내 게 아닌데 우리 건데 내가 누구한테 돌려받습니까? 나는 그냥 분재만 따듬어도 3,000년은 먹고 살아요. 저것도 안 팔고 그냥 잡비 10만 원지만 한 50에서 100만 원짜리 선물로 그냥 드려보는 거. 잡비 10만 원으로 분재 사고 다시 되돌려주고 나는 지금 있는 게 한 달 동안 맞는 게 3,000년인가 5,000년은 먹어요. 내가 10만 원 주고 사서 다듬으면은 이만한 나무 1,000에서 3,000까지 받아요. 이 마을 사람들은 그냥 이걸 장작을 해요. 내가 사가고 생명을 살리고 팔면 내가 천만 원만 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농사를 시큰 짓고도 재료비가 빚이래요. 한 푼도 없대요. 그러면 제가 그걸 10만 원 주고 사면 가까워서 팔아서 그 돈을 줘보면 1년에 천만 원 이상이 생겨요. 그 기술을 부리라고 이제 이분이 눈을 뜨면 그 뒤로 돌릴 겁니다. 그게 저의 수학이고 제가 행진반야 바람일도 하고 그게 그런 겁니다. 그만합시다. 너무 길만 드니까. 네. 그리고 스님 같은 분이 스님은 내가 이래 보면 스님하고 이런 얘기 우리가 마음을 터놨지만 깊은 얘기를 했는데 이 신금을 누리는 악기가 히말라야 산맥에 베락을 맞은 오동나무로 악기를 만들면 신금이 울립니다. 그 오동나무가 바로 스님이지요. 예, 앞으로 많은 사람이 치료될 겁니다. 예.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2021년 연말 특집 성천 작품재원 오도석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님 고맙습니다. 그래 기다리 감사합니다. 예.